청소차를 보급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기존의 청소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한창이었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청소차의 수리 기간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인데요. 고장이 나면 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개선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를 들면 직원이나 외주 업체에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리가 어려울 수 있지만 저희 회사의 경우 본사 전문 기술 매니저가 직접 나가서 수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신속하게 수리가 가능합니다. 전국 곳곳에 총 8개의 사업소를 두고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점검 서비스를 마련한 것입니다. 복잡한 수리의 경우 업체에서 나가 청소차를 운반해오는 방식으로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했다는데요. 이렇듯 긴 수리 기간을 줄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재고 관리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수입해서 들어오는 기간이 한 석 달 정도, 9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근데 매 분기 안전재고 등급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 관리를 해서 즉시 출고가 가능하게끔 안전하게 재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품의 재고를 관리하고 매뉴얼대로 대응하고 있다는 업체. 지금의 위치에 오르는데 27년이 걸렸습니다. 저희 회사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큰 장비들 기준으로 해서 뭐 1년에 한 뭐 정말 10대부터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저희가 500대, 600대 연간 넘게 제공을 하고 있죠. 그 결과 업계 1위 자리에 올랐고 앞으로도 친환경 장비 보급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친환경 솔루션을 만들어서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스템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선도하는 그런 기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